2005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된 Y 컴비네이터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최초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들어와 그러면 2만 불씩 줄게. 그러면서 지분을 6%에서 7%씩 받아가요. 네. 거기에 실리콘밸리의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몰렸죠.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그 중에 나왔죠, 거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게 우버,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이런 데가 다 Y 컴비네이터를 거쳐간 거예요. 지금 우버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만 불 주고 6% 가져간 거예요. 야, 대박이네. 그렇죠? 엑셀러레이터 해버릴까?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입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요즘에 뭐 우리 정부도 그 벤처 육성 많이 한다고 네. 하고요.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관심 갖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2000년도 이럴 때. 벤처 회사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대부분 뭐 닷컴 버블 막 이럴 때라서. 그건 어쨌든 상장된 회사들. 네, 그리고 막 전화와 네. 여의도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상장사에 근무하는 어느 정도 인적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은 네네. 야 빨리 500만 원 보내. 그러면 이튿날 정도 마분 이렇게 서류 봉투에 이렇게 와. 500만 원이? 주권 해가지고. 네. 그것도 뭐 그 공통 주권이라고 표준 주권도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냥 인쇄한 주권. 네네. 그런 거 많이 거래했죠. 근데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런 방식 말고도 네. 뭐 벤처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것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 또 최근에 그 벤처 기업들의 분위기들은 어떤지.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워낙 이제 다들 폭탄 맞았으니까. 예, 그래서 벤처 기업들은 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벤처 기업이라고 얘기 그냥 또 다시 하나 봐요. 한동안에는 스타트업. 예, 벤처라고 했다가 네. 또 뭐 50년대생이냐 뭐 이런. 아, 벤처라고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감이 틀린 거 아니야? 스타트업과 벤처는 약간 네. 스타트업 진짜 생짜배기 벤처고 벤처 기업은 그래도 약간 기간을 지나서. 아, 그래요? 아니, 그런 난 그렇게 느끼는데. 스타트업은 제 이미지는 그냥 신생 회사는 스타트업이고 네. 벤처는 뭔가. 좀 새로운 시장을 스타트업은 초기 벤처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물어보자.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저희와 해주실 분은요, 엑셀러레이터 YN 아처의 대표이사님이시자 예.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수석 부회장 맡고 계신 예. 신진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엑셀러레이터 YN 아처 신진호 대표입니다.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악셀이 악셀. 이런 거. 네. 그 제가 그 재작년에 네. 그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네. 그 벤처 관련된 분들 이렇게 모여 가지고 네.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 모 의원님께서 제가 이제 엑셀러레이터 협회 부회장이라고 하니까 엑셀러레이터가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되면 엑셀러레이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심각하게 이번에 네. 당선되셨어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 엑셀러레이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잘 정의라는 게 필요하고 일단은 아까 세 분께서 대화하시던 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한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네, 그런 게 없는데 한국은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초기 창업자는. 초기 창업자. 3년 미만, 설립한 지 3년 미만의 기업. 아, 우리 스타트업이라고. 네,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3년 그렇죠. 지나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법 위반이군요. 아, 뭐 위반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아, 한국의 법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마치 것이고. 마치 7년까지만 신혼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리 신혼 기분으로 살더라도 그 법이라는 게 무슨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원을 하기 위한 네. 법입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의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 지원책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벤처 기업은 한국은 미국은 또 그런 게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의 인증을 받은 데가 벤처 기업입니다.
업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벤처는 아니네. 벤처기업 받아가지고 인증을 받은 벤처고 네. 3년 미만이면 스타트업. 네. 두 개가 겹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있는 거고요. 창업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창업기업은 네. 뭐냐면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게 1986년도에 생긴 거예요. 네. 거기에 벤처 캐피탈도 정의가 되어 있고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네. 벤처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훨씬 더 범위가 큰 거네. 좀 더 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 재벌 3세가 네. 아버지 돈 받아갖고 회사 하나 만들었어요. 네. 거기는 스타트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 상황이 좋고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도 받으면 그건 벤처기업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당연히 창업기업이고. 그렇습니다. 창업기업이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회사가 투자했을 경우는 다르죠. 그거는 계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네네. 그거는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가 뭐 세뱃돈 모아서 하거나. 그렇죠. 개인 돈으로 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은 그런 벤처 회사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선별해서 하시고 그걸 도와주는 네.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법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벤처 캐피탈 창업 투자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6년도에 제정이 된 창업 지원법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86년이요?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죠. 그리고 네. 엑셀러레이터는 2016년도에 네. 법사위에서 통과를 해서 네. 2016년 말에 창업지원법 안에 정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벤처캐피탈 VC라고 그냥 통칭을 할게요. 네, 네. VC와 같이 등록을 해야지 엑셀러레이터가 됩니다. VC처럼. 네네. 네, 등록제입니다. VC도 등록제. 등록제예요? 그렇습니다. 인허가는 아니고. 허가는 아니고 등록입니다. 아, 일정 요건을 맞추면 등록할 수 있고요. VC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1986년도에 생겼을 때는 자본금이 200억이었는데 200억이요? 200억 이상. 어휴, 왜 이렇게 커? 그래서 그 정부 기관의 자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가 주로 벤처 그 캐피탈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그게 점점 낮아져가지고 20억 이상이면 됩니다. 벤처캐피탈. 네. 20억 이상이면 되고. 이른바 우리가 하는 게 뭐뭐뭐뭐 창투라고 하는 그렇죠. 그 회사죠. 네. 근데 요즘 창업 투자 회사라는 말을 벤처캐피탈 이름에 잘 안 써요. 좀 촌스러워가지고. 네. 잘 안 씁니다. 하여튼 어쨌든 무슨 파트너스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는 2016년도에 법에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면. 창업 기획자 가로 열고 엑셀러레이터 가로 닫고 그러니까 창업 기획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법안을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가 같이 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창업 기획자라는 말은 안 씁니다. 다 엑셀러레이터라고 통칭해서 쓰고 있어요. 창업 기획자도 손스러우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뭐 엑셀러레이터로 처음부터 소개가 돼서 그리고 법에 또 엑셀러레이터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법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엑셀러레이터의 액을 어이로 쓰시는 분이 많은데 아입니다. 아이. 법적인 용어라서. 네. 아, 법에. 네, 뭐 그 네이버 같은 데다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법과 정 있어요? 네. 법대 나왔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기도 하거든요. 네. 역시 처음에 그 첫 강의는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VC는 그러니까 벤처 회사들 돈 대주는 회사고 쉽게 생각하면 네. 엑셀러레이터는 좀 더 상담 많이 해주는데 아니면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주된 역할은 물론 고유계정이라는 게 회사 자체 계정으로도 투자를 네. 원래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기 자본 투자. 근데는 2005년도에 한국 모태펀드가 생기면서 네. 펀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금은 웬만한 그 괜찮은 VC들은 다 펀드를 결성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벤처 캐피탈은 하는 업무는 펀드 결성. 펀드를 가지고 투자. 그 펀드로 네. 투자. 예. 그리고 그 펀드로 투자한 것을 회수. 하고 펀드를 청산하고 그 전에 또 펀드 결성. 투자,
회수. 근데 그 펀드 결성에 시드 머니를 대주는 데가 지금 얘기한 모태 펀드. 모태 펀드는 그 중소 벤처 기업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예. 아, 모, 그 모태 펀드 말 그대로 마더 펀드. 그러니까 펀드에다가 출자하는. 네. 아, 그런 펀드인데 한국 모태 펀드가 그동안 벤처 캐피탈에 많은, 그러니까 한 50% 정도의 펀드 결성을 하면 50% 정도는 모태 펀드가 네, 출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대준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간 영역에서 매칭해갖고. 그렇습니다. 성장은 뭐예요? 성장. 성장금융은 네. 산업은행 산하인데 그거는 이제 금융이 산하인 산하고. 거죠. 네, 금융이 아. 산하인 거죠. 네. 성장금융도 벤처 캐피탈의 LP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성장금융은 점점 한국 모태 펀드도 물론. 굉장히 계속 커지고 있지만 성장금융도 점점 그걸 비중을 늘리고 있고 또 하는 데가 이제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검증된 운용사라면 국민연금에서 또 LP로 참여하기도 하죠. 벤처캐피탈 할당해서 이렇게 준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부 주도에서 이제 국민연금은 사실 정부 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성이고 정부 주도에서 정책 자금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모태펀드와 성장금융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중기벤처부 소속이고 네. 모태펀드는 네. 성장금융은 금융위 소속이고 금융위 소속. 예. 산업은행에서 출자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돼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뭐 이런 분들은 여기 계속 들락날락 하겠네. 펀드 결성하려고. 그럼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펀드 결성이.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는 차이점 뭐냐면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 그러니까 법에서도 네. 초기 창업자, 아까 3년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그걸 다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네. 벤처 캐피탈의 산업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큰 데들이 잘 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산업화가 되면서, 빨리 이렇게 그 결과를 내줘야 되는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펀드를 계속 운영하고, 고위계정 네, 투자가 네. 아니라 펀드를 운영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정부에서 볼 때는 그 앞단에 있는 사실 앞단에 그 초기 창업자가 훨씬 더 자금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보다는 좀 후단에 수익률로 그 괜찮은 그런 누가 봐도 괜찮은 기업에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앞단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네. 아예 3년 미만의 그 창업자 및 스타트업에 지원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 용도로 그 모태나 성장에서 돈을 주겠네.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성장 성장도 올해부터 하고 요 펀드는 3년 미만에만 투자해야 되는 네. 그런 펀드들을 만들겠네. 그죠? 아 그렇다기보다는 엑셀러레이터가 운용사일 경우에 엑셀러레이터가 운용사일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3년 미만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일부 이 VC에서는 그 이상 해도 되고요. 네. 그 이하 해도 되지만 하여튼 대체로 VC들은 좀 큰 회사나 어느 정도 성공한 회사들만 하다 보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 네. 스타트업에는 우리 엑셀러레이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해준다. 그렇죠. 네 그렇게. 투자만 하는 건 아니라 엑셀러레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투자도 있지만 보육입니다. 보육? 보육. 아. 교육 및 컨설팅 성장시키는 것. 네네. 그러니까 그 BI와 엑셀러레이터를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좀 설명을 드리면 BI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아, 공간 위주의 지원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 그 사무실 빌려주고 그렇죠. 아시는 기업 중에 위워크라고 네네네네. 있죠. 네, 글로벌 기업인데 위워크 같은 경우는 BI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을 공간을 제공하고 이제 거기 이제 대가를 받죠. 임대료가 비싼데. 그러한 거를 BI,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네. 대학에 있는 창업 보육센터가 BI입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네네. 거고, 엑셀러레이터는 하드웨어보다는 좀 더 소프트웨어에 치중되어 있어서, 기업들의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자금도 필요하지만, 자금이 필요할 땐 투자도 하고, 네.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뭐, 한 명, 뭐, 두 명, 이런데, 그런 인원이 다 뭐, 법률이나 세무, 또 이런 것들을 노무. 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엑셀러레이터가. 네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투자를 하면 주주가 되는 거니까. 네. 아, 주주사로서 도움을 주죠. 얘가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우리 흔히 그냥 인큐베이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엑셀러레이터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거. 맞습니다. 네. BI는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걸 해준다. 쏙 들어오네. 네? 쏙 들어와. 어떤 도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라든가 야, 엑셀러레이터 어떤... 잘 만나면 이런 것도 해줘. 뭐 이런. 아, 엑셀러레이터는 그 3년 미만의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저희도 저희 와이나처가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제로 그리고 아예 예비 창업자일 때 투자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없을 때 사람 하나 있는 거죠. 너 창업할 거면 내가 투자할게. 투자하면서 법인 설립을 하고 네, 그런 사례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거의 잡아다 끌어서 창업을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창업에 대한 계기가 왜냐면 네. 혼자 하기에는 막막했는데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기관이 생기니까 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그렇지. 됩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증 내고 뭐 또 뭐 법무사 가가지고 이거 귀찮아서 그래, 그런 거 하다가 에이, 사업 하지 말까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혼자 좌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좀 도움을 주신다. 해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는 사람들은 좀 많이 그 초창기에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 투자를 받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초창기라도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잘 나가는 우리 3프로TV 같은? 그렇죠. 처음부터 잘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VC로부터 투자를 받을 만한. 내 후배가 나가고 왔어. 형님 이거 좀 봐. 아이 그 우리 그것까지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네. 네. 긴정적으로 상했었어. 네. 그러니까 아, 그거는 이제 단계별의 문제인 거고 네. 업종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한꺼번에 많이 투자가 되는 바이오 기업. 그런 기업은 엑셀러레이터의 투자 금액 단위가 작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작습니다. 뭐 얼마씩이에요? 한 5억, 10억 하세요? 저희가 그동안은 그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했고요. 5천에서 1억이요? 네, 저것도 작은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으로는? 네. 그럴 수 있죠. 5천만 원에서, 작은 거 아니에요? 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했고요. 원래 엑셀러레이터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된 Y 컴비네이터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유명하죠. 최초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거기는 유명하죠. 어떻게 했냐면 2만 불을 줍니다. 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들어와 그러면 2만 불씩 줄게. 그러면서 지분을 6%에서 7%씩 받아가요. 네. 근데 개인일 경우에 법인 설립하기 전이니까 돈 2만 불 주고 공간도 좀 제공해주면서 멘토링도 붙여주고 지분은 6%밖에 안 가져가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실리콘밸리의 똑똑한 그 친구들이 많이 몰렸죠.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그 중에, 나왔죠 거기서.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게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뭐 그 드롭박스 이런 데가 다 Y 컴비네이터를 거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우버가 그 초창기에 2만 불 받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땐 좋지만 지금 우버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만 불 주고 6% 가져간 거예요. 야, 대박이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지 많은 회사들이 명멸해 갔지 또. 그렇죠. 그 대신. 네. 그 대신 망한 데도 많고. 100군데 중에 한 5군데만 성공했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아무나 주지도 않았겠네요, 그리고. 선발을 합니다. 그러겠죠. 저희도 와이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그램들 계속 선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마감된 게 한 15대 1 정도 경쟁률이. 15대 1 정도. 뭐 해주는 거에 대한 경쟁률인데요? 네. 지난번에 마감된 거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랑 같이 하는 스포츠 스타트업. 스포츠 스타트업. 네, 스포츠 관련된. 아, 그게 프로젝트별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구나. 프로젝트별로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 지원 받으니까. 지금 한 거는 지금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럼 되면 뭐 해주는 거예요?
되면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컨설팅, 멘토링 뭐 이런 것들 다 글로벌 진출까지 네. 해주고요. 예.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한 평균 한 3,500만 원 정도 공짜 주는 그렇죠. 프로포한테? 그거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별로 달라요. 네,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그 주는 거를 이제 와인하체가 대행을 해주는 거구나.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마이너체가 이 업계에서 1, 2등 네. 한다니까 신 대표님이 이거 좀 잘해 프로그램 저거네요 프로그램 네. 리딩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저희가 해주는 것 중에 큰 부분은 9개를 선발을 할 거거든요 네. 아직 이제 발표 평가가 남아 있는데 대면 평가가 9개를 선발하면 그 중에 한 3, 4개 정도는 저희가 또 직접 투자를 합니다 정부 지원금과 상관없이 아 그 자기 자본 투자로 하는 거예요 펀드를 하든지 자기 자본 투자를 하든지 그 또 5천만 원 주고 7%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 그 작년에 저희가 한 투자한 기업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인 그러니까.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처음에는 어리버리 해가지고 7% 이렇게 막 주는데 나중에 사업 좀 되면 아이씨 그때 너무 싸게 줬어 막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내가 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실 그 이게 개인들이 이런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보도 없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좋은 스타트업이 개인들한테 투자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밖에 해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는 저 와이나처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5천만 원이 끝나는 게 아니죠. 일단 뭐 3,500만 원 지원금 네.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신용보증기금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런 건 또 10억을 또 이렇게 보증으로 또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 그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스타트업에게 한 20억 정도까지 벤처 캐피탈에 가기 전 단계에 20억 정도까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네네네. 네. 하려고 많이 하는 거 요즘에 뭐 코로나19 어쩌고 해갖고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벤처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벤처 쪽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왜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즈니스가 많이 제한적이에요. 네네. 근데 웃고 있는 데도 있죠. 예를 들어 진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죽어가던 진단 업체들이 살아난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면서 그리고 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혜 기업은 이제 줌 같은 기업, 그 이 화상 회의 시스템 그렇죠. 하는 기업, 그리고 저 온라인 쪽, 그리고 이 오프라인 마트보다는 또 온라인 쪽에 뭐 쿠팡 같은 네. 이런 데들이 이제 매출이 예전보다 이제 상승하는. 그래도 저 이 증권 시장이나 이 뭐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뭐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부 지원 자금이 기본이 되니까 정부는 꾸준히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에 정책 자금을 줄 거고 그럼 정책 자금을 받아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 VC는 어쨌든 펀드 결성하면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도 훈기가 좀 남아 있는 동네가 이 동네다. 네. 그런 얘기 하던데. 맞습니다. 그런 그 부분도 맞고요. 그 일단은 초창기에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죠. 정부의 지원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새롭게 또 예산을 만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네. 지금 아주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 좀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자, 그래서 네. 요즘에 벤처 업계 전반적으로 많이 좀 위축된 건 사실이다. 맞습니다. 네.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돈은 그래도 정부 쪽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창업 지원 막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돈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돈도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우리 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이 안 되니까 사실 매출로 들어오는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정부 지원금은 가장 큰 부분이 R&D 자금입니다. 네. R&D 자금은 사실 R&D에 써야 되는 것이고 지원금 그냥 이렇게 R&D 이외에 BR&D 자금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회사의 운영비나 이런 걸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초기 창업하는 분들이 좀 생각이 잘못돼 있는 관행도 뭐냐면
정부 과제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 과제가 대부분 지금 신 대표가 얘기하면 R&D 자금이에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운영비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정부 과제는 서류로 해서 그 전담 직원을 한 명 뽑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너는 과제용이다. 그래서 계속 페이퍼웍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사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정부 과제를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운영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구조는 아니고, 과제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뭐 1년, 뭐 6개월에서 1년, 뭐 2년, 3년, 긴 건 이제 5년까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이 끊긴다고 보면 매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 생존하기 지속가능하지 어렵죠. 않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모태 펀드나 뭐 성장에서는 그 정책 자금의 규모는 늘리는 것 같은데, 매칭해야 되잖아요. 네. 민간 투자사들한테 가서 만약 뭐 예를 들면 50억을 받았다, 그럼 100억짜리 펀딩 하려면 50억을 매칭해 갖고 왔는데, 그 매칭이 잘 안 된다. 지금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VC가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민간은 지금 다 뭐 대기업 위주,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다 돈을 지금 홀딩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VC가 그 뭐 성장금융이라든지 모태펀드로부터 이미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간이 지금 이 펀드 레이징을 해주지 않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해 있죠. 혹시 우리 대표님이 키우신 혹은 뭐 이렇게 잘 도와주신 회사 중에 우리가 알만한 회사 있습니까? 아, 알만한 회사라고 하면 언론에 많이 나온 회사라고 하면 클래스 101 정도가 있겠네요. 클래스 101이라고. 클래스 101? 네. 그 온라인 강의? 네, 온라인 강의인데요. 네, 클래스 101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거기는 그 전부 학생들로, 학부생들로 구성된, 네. 스타트업이었어요. 오. 전부 대학생들로 구성됐습니다. 처음에 창업할 때? 창업할 때. 유니스트 학생들이요. 그게 울산에 있는? 몇 년 전이에요? 한 3년 전이죠. 오. 3년 전 정도 되었고, 거기는 20번을 실패했습니다. 아이템이. 아,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고 뭐 앱을 계속 개발을 했는데, 가장 유력했던 게 이제 과외를 해주는, 과외를 연결해주는 앱을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네, 그 학생들이니까. 본인들이 불편한. 네. 근데 어쨌든 한 20개 정도의 앱을 했는데, 다 그니까 이제 서비스를 안 하니까 실패라고 보고,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바로 그 아이템이고요.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네.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플러스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재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의 재료? 그렇죠. 교보제? 예를 들어서 커피다 그러면 커피 재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커피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님은 몸만 오세요 컨셉. 강사님은 강의만 하시면 되고. 알겠어요. 이 플랫폼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구조이고. 조교 같은 앱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계시면. 그렇습니다. 아주 새롭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펀드에 투자로 갖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8년에 저희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글로벌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네. 그 당시에 2018년 상반기인데. 그때는 매출이 제일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는데, 네. 그 스타트업이 하반기에 들어가서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9월 달에 월 매출 8억을 찍었습니다. 월 매출이. 와. 네. 그래서 아까 뭐 마찬가지인데, 네. 그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 엑셀러레이터한테 안 받고 바로 벤처캐피탈한테 받을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사실 엑셀러레이터한테 싼 밸류로 받는 거는 좀 그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빠른 시일 안에 펀딩을 해야 되고, 그런 류의 기업은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필요하죠. 매출을 하면 다 마케팅비로 썼어요. 네네.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2019년 2월 얼마 안 됐죠. 그때 거의 매출이 10억 이상을 돌파를 한 거죠. 10억에서 20억 사이에 매출을 하면서 2019년 4월 달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12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A. 네. 120억 원을. 네. 기업 가치는 490억으로. 그러니까 20% 넘게 지분을 획득했으니까. 대표님이 도와주신 한 1년 사이에. 네. 와. 그러면 우리 신 대표님은 액면가로 받았을 텐데. 아니, 안 받았다니까요. 저희 지분 투자 안 했다고. 지분 투자를 안 했어요. 왜
왜냐면 이 기업 저희 그 아, 엑셀러레이터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지분 섞고 손댈 친구들은 아니다. 그렇죠. 성장 루트가 좀 성장 다르다. 루트가 다르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네. 대규모 투자는 VC한테 받는 게 맞는 거죠. 그 이익이 없어요, 우리 대표님? 그 왜 남 좋은 일을 해요? 그래도 뭐, 명성이 뭐든. 있잖아요. 명성. 아, 얘들 내가 키운 애들이야 이거.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가 또 초창기에 투자를 잘해서 지금 뭐 100배 이상 저희가 투자한 거에 뭐 100배 이상의 아 회수는 하지 않았지만 뭐 평가가 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재밌죠. 그게 이제 그 기업이 어 아직 시리즈 A 단계도 아니에요. 어 투자도 변변한 투자도 안 받았는데 저희가 그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한 1년 뒤에 1년 한 몇 개월 뒤에 아, 또 저희 펀드에서 또 투자를 한 2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그 신용 보증 기금의 스타트업 네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6억 정도 대출을 받았고. 그러니까 한 거의 한 10억 정도에 이렇게 뭐 하는 회사였어요? 아,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한국어 교육. 네. 클라이언트들은 다 해외에 있고요. 아 외국인에게 우리말 그렇죠. 대한민국말 가르쳐주는. 네. 아 이건 뭐 정부에서 좀 밀어줘야 될 거. 근데 그게 돈이 되거나 뭐 그래요? 초창 그러니까 한국어 수요가 꽤 있대. 한국어 교육 수요가 그 회사가 이제 2016년 말에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고 한국어 교육 시장이 사실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교육을 안 받죠. 그렇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하느냐 네.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변한 기업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스타트업이지만 글로벌 넘버원 온라인 기업인 아, 거죠. 다른 회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도메인 자체도 korea.com을 쓰고 있습니다. korea.com이에요? 네. 도메인이 어? 야. 그 도메인 옛날에 되게 비싸게 사고 팔리던 그게 건데 그게 두루넷이 갖고 있었던 네. 건데 두루넷이 망하면서 대성그룹이 100억 주고 샀거든요. 연탄 대성 연탄 네, 대성그룹에서 네. 네. 근데 그 대성그룹이 그 도메인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원래 포털 사이트였는데 뭐 100억 주고 사서 네. 뭐 활용하기에는 너무 좀 엄숙해. 대성그룹에도 창투가 있는데 네 대성 창투는 대성 창투 말고 대성그룹에서 직접 네. 아, 홀딩스에서 두 개 있지. 홀딩스에서 직접 뭐 투자를 한 건 아니고 네. 아, 이 스타트업이 보니까 한국어 교육 문화 콘텐츠를 하니까 매우 우리랑 맞다. 네. 그래서 이 도메인에 사용권을 줬어요. 사용권을? 네. 이 도메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네. 그 그냥 뭐 특별히 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줬어요? 어, 뭐 일을 같이 하고 있죠. 협업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클래스 101보다는 아직은 매출 규모는 작지만 네. 훨씬 더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클래스 101에서 저한테 저랑 부적이 없는데 같이 해보자. 강의해달라고? 어, 아홉다. 네. 클래스 101은 이미 매출 규모가 작년에 이미 200억을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익은 안 나죠. 이익은 제가 감사 보고서를 보질 못했습니다. 주주가 아니라서. 네. 자, 하여튼 그런 회사들 이제 키우고 계신 우리 네. 신진호 대표님과 함께 지금 120번째 신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중에 하나는 좋다. 그럼 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또 아주 큰 잘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 건 좋은데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네. 지금까지는 하긴 힘든 상황인 거죠. 아, 이게 이제 개인들도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개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어요. 나도 여러 번 투자 당했어. 친구들이 뭐 사업한다고 해서 투자 당했어. 개인을 할 수 있어. 많이 할 수 있더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법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들은 아, 친구분이 아, 개인들은 스타트업에 투자 못 하게 해야 돼. 친구 간 거래 아, 금지? 친구 조기 투자 법이라도 있어야 야 네? 이거 불법이라 안 돼 이러지 아, 오정 네. 투자 방법 아. 친지 및 친구에게는 펀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은 많은 아픔들을 사실 겪었죠 그래서 경험치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 좀 어렵고요 개인들이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 기업을 찾아가서 이렇게 친구인 경우에는 이렇게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회사에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게 가능한데 개인들은 사실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구주의 거래. 회사가 이제 상장하기 직전에 비상장들이 네. 이제 구주로 장외주식 거래. 그거는 신주 투자가 아니라서 회사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투자는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 그것도 개인도 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막강합니다. 장외주식이요? 장외주식 말고요. 구주 거래 말고. 만약에 친구분한테 직접 투자하셨다면 유상증자 참여한. 네. 유상증자 참여한. 아. 본인의 그 특수관계인이 직접... 아닌. 네. 순수한 그 남. FI 네네.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베스터로서 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아, 세제 혜택이 아주 막강해요. 개인 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자본금 뭐 1억짜리 회사예요. 네. 이미 주식이 뭐 한 만주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만주 중에 일부를 내가 사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게 구주 거래 구주 거래인 거고 네. 아니면 이 회사 만주가 있는데 뭐 한 3,000주를 더 발행하면서 그렇지. 네.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신주 투자일 경우. 근데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제 혜택이 있어요. 세제 혜택이 네. 무슨 혜택이요? 세제 혜택이 뭐냐면 네. 2018년도에 더욱더 강화가 됐는데요. 3천만 원까지는 100%의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세율이 1억이면 세율이 한 38%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3천만 원의 38%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3천만 원에 소득 공제죠. 1억을 내가 예를 들면 아, 그렇죠.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7천만 원을 내가 받았어요? 총? 아니, 연봉이 1억이야. 소득이. 아, 연봉이 네. 1억인데 소득이잖아, 소득. 아. 소득 공제예요. 세액 공제가 아니라 네. 소득에서 소득 빼 준다는 거잖아. 그렇죠. 소득에서. 기부금 공제랑 똑같은 거네요. 기부금 공제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액 100% 3천만 원까지 전액. 네, 전액이고 그 3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아, 그래요.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100% 받고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네. 3천만 원까지는 100% 받고 2천만 원은 70%. 4,4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네. 5천만 원 하면. 그리고 5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 초과 금액은 30%. 굉장한 거다. 굉장한 거죠. 근데 정프로는 안 돼. 이 브로드캐스팅에 저 출자를 했는데 네. FI가 아니고 그렇죠. FI가 아니죠. 당신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FI라는 거는 그 자본을 투자해 주는 사람. 네.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는 이거 임직원이 아닌. 네네네. 네. 나는 왜 이런 것은 나쁜 생각이 들지? 그러면 고액 연봉자들은 둘이 고액 연봉자면 너는 이 회사 하나 차리고 나는 내 회사 하나 차리고 한 다음에 크로스로 붙자. 그럼 나는 소득공제 받아서 내 세금은 이익이 집고 어차피 같은 금액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각자의 회사에 쌓이게 되는 거고 돈은. 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소득공제 혜택을 받자고 네.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운영도 안 되는데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건 더 손실이 큰 거죠.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들 이름으로 회사 하나 차리고 나도 내 아들 이름으로 회사 하나 차린 다음에 서로 크로스로 계속 돈 부으면서 나는 소득공제 받고 회사를 성장시킨다. 그렇죠. 사실상 증여. 아빠 친구는 나한테 상속해주고 나는 친구 아들한테 상속해주면서 서로 부어주면 나도 공제돼, 얘도 상속세 안 내, 난리 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근데 다만 금액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이제 세무소에서 인지할 수 있겠죠. 조사 들어오겠죠. 아 근데 법인 유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힘들어요. 비용이 꽤 나갑니다. 나가긴 하죠. 그 회계법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고 또 뭐 하셔야 되네요. 기장료 내셔야 되는 법무사 비용나.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또 그죠? 그리고 이 소득공제 혜택은 사실은 그 좀 고소득 고액 연봉자한테 적합해요. 그 뭐 자산가나 이런 사람들은 뭐 사실 의미가 없죠. 아 소득이 많아야 이게 공제를 받는. 그렇죠. 월급을 많이 네. 받는 사람들. 금융소득 네. 배당소득에서 까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로소득에서 까주는 그러니까. 거니까. 네. 그렇게 해준 이유는 이 벤처 회사들, 그러니까 창업 회사들이 좀 잘 투자받게 유도를 해주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스타트업들을 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그게 100%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원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원금이 빵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손해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개인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워낙 위험성이 높으니까. 네, 위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검증된 운용사가 운영하는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이요? 네, 개인 투자 조합. 그건 중기부에서 관리를 하는 네. 조합,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 네. 펀드의 형태인데 검증된 운용사, 이 운용사가 좀 투자를 잘하고 그동안 그 트랙을 보니까 수익을 잘 낸다. 그러니까 뭐 원금 이상의 훨씬 더 수익을 내는 운영사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할 경우 그 개인투자 조합의 조합원을 참여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그 수익도 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투자 조합이란 조합이 이미 현재 존재하고 있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어떤 회사에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모르지만 운용사가 투자를 하죠. 대행해 주는. 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벤처 투자 조합. 개인 투자 조합은 안 되고요. 네. 개인 투자 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주체는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 또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 조합이니까. 아 그래? 네.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안 맡기겠지? 그럴 수 아 그거는 뭐 모르죠. 제가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네. 나한테 돈을 다 넣으면 네. 당신들은 말씀하셨던 소득공제 혜택을 강하게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주관해서 여기저기 투자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은 말씀드렸듯이 신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신주에 그러니까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구주는 하면 안 돼요. 그 조합원들의 회사에 또 역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조합원이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조합원은 이건 사모기 때문에 49인 이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프로가 나 개인 할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둘이랑 야 여기서 하자. 내가 돈 줬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까먹어? 이 3%와 관련이 없는 회사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주로. 신주로. 신주야 당연히 무슨 신주로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신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정책적으로 그 스타트업이나 뭐 얼리 스테이지의 기업들이 VC 투자를 못 받는 네. 그런 기업들이 좀 투자를 받는 게 정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회사랑 관련 없는 구주 매매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장 기업의 신주에 투자해도 돼요?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돼요. 네. 비상 스테이지잖아. 비상장. 근데 저 각설하고 근데 꼭 어디 가서 하는 게 그러니까 개인한테 하는 건 내가 볼 때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미 설립된 조합들. 설립된 조합이거나 뭐 예를 들면 공인된 무슨 이 퍼포먼스가 있는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 가서 무슨 와이나차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처음 안 한 대부분 네. 99% 처음 알았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와이나차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그럼 뭐 수익률은 어떤지 이런 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엑셀러레이터의 그 펀드 자체가 산업화가 되기 전이에요. 이제 생긴 지 얼마가 안 됐고 이제 시작이고서 와이나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을 일부 모아서 초창기에 1호 조합, 2호 조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을 받았는데 뭐 홍보를 하거나 광고하거나 뭐 모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 저를 아는 분들이 그냥 믿고 네, 투자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상위 클래스의 운용사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개인을 받치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좋은 운용사들은 법인이나 기관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훨씬 편안하잖아요. 개인들은 좀 그 이 펀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업무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자꾸 전화와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연말마다 그 소득공제 증명서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네 법인은 그런 혜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위 클래스 그러니까 믿을만한 운영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어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모객 행위를 하고 있는 데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죠. 세금 공제만을 무기로 해서 막 모객하는 네. 데들이 있죠. 네. 그런 특히 고액 연봉자들한테. 네.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공제받긴 하지만 원금에서 손실이 나올 수 있다면 네, 네, 네. 그거는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예. 투자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거는
아, 이거를 이 그냥 세금 혜택을 받자고 투자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이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합하다는 것이고 지금 뭐 그냥 나는 리스크가 없이 그냥 세금 혜택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조합원으로 받진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 게 어떻게 뭐 말을 합니까? 뭐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그럼 네. 수익을 이제 일반적인 뭐 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뭐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올 때는 네. 대충 뭐 혹시 이게 기록된 수익률 같은 게 있습니까? 아, 일단 저희 1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개인으로만 모았어요. 저도 조합원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저도 조합원으로 참여했고 상당 부분 한 30%를 제가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일단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어 교육 이 네네네. 하는 클래스 101 말고 아 말고 한국어 교육 아, 코리아 코리아닷컴 아, 네, 코리아닷컴 거기가 네. 이제 곧 그 투자를 받는데요. 네. 이 벤처 캐피탈이 아니고 그 일반 좀 큰 기업 교육 관련 네, 기업이 그 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네. 밸류에이션 100억 정도 평가를 받고 투자를 하면서 구주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1호 조합이 그걸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호 조합 투자의 기업 가치보다 10배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수를 하면 네. 전체 원금의 한 3배 정도를 그냥 다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거 다 마이너스 한 거 다 아니 다른 것도 지금 한 평가액으로 10배 정도 되어 있는데 네. 아직 회수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정프로 인해 다른 게 다 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빵이라도. 네, 빵이라도. 근데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근데 조합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이제 조합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합원님들이 노를 했어요. 싫다. 지금 3년 됐거든요. 난 가보겠다. 네. 아, 꼭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는 않지만 전부 개인이기 때문에 아, 다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제가 그런 기회를 먼저 제공을 하고자 뭐 저 같으면 안 저희도 고위계정도 갖고 있지만 안 팔거든요. 왜냐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개인들은 한 3년 정도면 또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배려하고자 네. 말씀을 드렸는데 조합원님들이 다 반대를 해서 와. 결국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그래요? 됐습니다. 네. 10배. 그러면 그 조합에 추가 출자는 안 돼요? 그건 클로징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나초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질문들을 그 아니 그 당연히 안 펀드에서 만약에 회수를 하면 네. 바로 다 분배할 계획이에요. 중간 분배. 아. 그래서 추가로 출자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네. 그냥 이제 청산하는 구조로 갑니다. 운영 보수 뭐 이런 건 안 합니다. 운영 보수 있어요. 수수료. 수수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셉니까? 수수료는 다 동일한데 네. 벤처 캐피탈, 뭐 엑셀러레이터 다 동일해요. 그 모태 펀드의 운영 보수에 준하는데 2.5%입니다. 네. 1년에? 네. 1년. 운영 증권사는 운용사보단 세요. 왜냐면 이게 그 훨씬 더 업무의 로드가 높고 굉장히 또 그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좀 세죠. 네. 그러면 이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와이나차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디 가면 쭉 이렇게 그 회사들 쭉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가 있습니다. 아, 신진호 대표가 부회장으로 있는 네,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가 있고 다 걸리나 뭐가 이렇게 네. 엑셀러레이터 협회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법이 2016년도에 생기고 네. 2017년도부터 이제 등록제가 시행이 돼서 2017년 1월에 최초 등록이 됐는데 그 저희 와이나처가 이제 최초로 등록을 한 거죠. 2017년 1월 달에 그리고 그 지금 등록된 엑셀러레이터가 230개 정도 됩니다. 오. 아, 엑셀러레이터만 240개 돼요? 230개. 와. 야, 그러니까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예? 진짜로. 네. 말로만 무늬만 엑셀러레이터도 많겠는데. 디셀러레이터도 많겠는데.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엑셀러레이터는 등록에 있어서 VC보다는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자본금도 자본금 규모도 1억 이상이면 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혹시
공간이 없을 경우에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전문 인력 두 명 이상. 전문 인력이라 하면? 전문 인력이라 하면 VC랑 비슷한데요. 이 관련 업에 관련 업에 종사를 3년 이상. 이 엑셀러레이터 관련 업에 종사 3년 이상. 관련 업의 범주는 어디예요? 관련 엑셀러레이터이겠죠. 근데 엑셀러레이터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 학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인회계사라든지 변리사 변호사도 자격이 됩니다. 아니 증권 투자 저 전문인 자격증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될 수 있는 게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이 됩니다. 돈 내야 돼. 제일 짜랑 이제 급자 얘기해줬어야지. 아 그럼 지금 여기는 뭐 예를 들면 하얼빈 아이빌트라든지 뭐 달의 전략 사업화 센터 등등 이렇게 이름이 쭉 있는 거 네. 여기가 지금 엑셀러레이터라는 거죠? 다 엑셀러레이터 등록된 엑셀러레이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각 엑셀러레이터마다 전문 분야가 있네요. 예를 들면 하얼빈 아이빌트는 중국 동북아 투자 진출 이쪽 전문이고 킹고스프링은 IoT 로봇 AI 이쪽 전문이고 네. 아 그러니까 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더라도 다 각기 어떤 분야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궁금하시면 사실 엑셀러레이터 협회 문의하시면 네네. 거기 이제 협회 회원사들이 다 등록 엑셀러레이터라서 네, 그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도 있고요. 네. 박사까지는 쳐주는데 박사는 전공 무관입니까? 전공 무관입니다. 네. 따셨잖아요. 엑셀러레이터 해버릴까? 네. 이거 뭐 사실은 아주 뭐 다수의 혹은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뭐 쉽지는 어렵습니다. 않은 것 같네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네,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엑셀러레이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이런 경우에 보통 투자 금액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람이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한다고요? 아니, 펀드에, 그 펀드에, 펀드에 개인 조합에 조합에. 그러니까 조합에 투자는 사실 법상으로는 1,000만 원 이상 하시면 되고요. 네.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그 결성하는 것도 총 금액이 1억을 넘으면 돼요. 총 금액. 그러니까 1,000만 원씩 10명이 모여가지고 하면 되고. 아니면 네. 5,000만 원씩 2명도 되고. 그렇죠. 5,000만 원씩 2명도 되고. 투자 조합. 2인 이상입니다. 2인 네, 이상. 투자죠. 2인 이상이고. GP 운영사인 법인 엑셀러레이터 또는 이제 개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운영을 개인은 그 운영사는 5% 이상의 지분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면 500만 원 이상. 아. 네 돈도 태워라. 그렇죠. 네 돈도 태워라. 네. 5% 이상.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금액 이상이면 한번 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찾기 어렵겠네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뭐 그리고 인센티브 맞네.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크레스 101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크레스 101이 뭐 아무나 돈 투자를 안 받은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비전과 가치에 도움이 되는 곳. 1인 창업자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기가 본인이 기술이 있거나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스타트업이 아무한테나 투자 받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네. 그러니까 개인인 누가 찾아와서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블랙 엔젤이라고 하는데 돈 조금 투자해 놓고 막 괴롭히고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개인한테 투자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 스타트업들이 아니 괴롭혀서 결국 자기가 회사가 잘 돼야 자기도 이익 받는 건데 괴롭혀서 뭐 회사가 안 되는 방향으로 괴롭히는 거야. 자주 와서 일일이 간섭하고 뭐하러 뭐 볼펜 왜 이렇게 비싼 거 샀냐. 왜 뭐. 근데 왜 괴롭히냐 이거. 자기 돈 훼손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뺏을 수 있거든요. 이 창업을 했는데 아이템 괜찮아서 네. 돈을 조금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는 사실 그걸 도와주고 지분을 작게 가져가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이제 회사를 뺏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개인은. 돈은 내가 많이 냈는데 얘는 일만 했고 그러면 뺏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지분 자체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어서 사업도 네.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지분 뭐 이게 얼마나 나에게 위험인 걸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진짜 모른다니까 네. 1억 줄게 빨리 있어요. 20% 내놔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대부분 젊은 분이거나 경험이 없는 분인데 갑자기 큰 돈 자기 평생 만져보지 뭐 1억 뚝 찔러주면은 진짜 막 벙벙한 거지. 어차피 네가 경영하는 거야 이러면서 맞아. 이제 지분만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하다 네. 나중에 이제 확 바꿔버리는군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러면 대부분 망합니다 그 회사는.
아, 그렇겠지. 네. 그렇게 뺏은 회사가 잘 될 리가 네. 있나요? 왜냐하면 돈만 투자한 사람은 사업을 모르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네. 열정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나가는 순간 핵심 인력이 나가는 순간 회사는 끝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겠네요. 우리 뭐 뺏고 싶은 분들은 좀 와주세요. 우리를요? 네. 혹시 뺏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가 방송 안 하면 신 대표님은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하셨을 테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사실 클래스 101 대표도 제가 어디 다른 그 정부 지원 과제 심사위원으로 가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 여자분이죠, 여자분. 남자입니다. 군대 갔어요. 아, 군대표, 남자, 지금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 군대 가면서 바꾼 거예요. 그런구나. 네, 원래 그 고 대표는 네. 고 대표는 아 그 과외를 하려고 거기가 네. 과외 앱을 할 때 네. 아, 거기에 과외 선생님으로 연결했다가 이제 면담하다가 같이 해볼래 해서 이제 합류하게 된 아. 나중에 합류한 친구예요. 현재 대표이사는 현재 대표이사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딱 보니까 어떤 게 다르시던가요? 일단 되는 벤처와 안 되는 벤처의 차이. 아, 그거 제가 조금 사례로 말씀을 네. 드릴 필요가 있네요. 클래스 10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아이템 자체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평범하죠. 평범해요. 마치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봉진 대표가 그 배달의 민족 만들 때 그 전단지를 F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심플하지. 그리고 얼마나 볼 때는 별로죠. 별론데 이제 사실 김봉진 대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그게 사실 그 보넬젤스가 3억을 투자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냥 뭐 보넬젤스 그 대표님은 사실 원래 이제 알던 사이였고, 그러니까 봤더니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훌륭한 예를 들어 3프로 TV의 이런 세 분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섭외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한 10명 정도 섭외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강사를 네. 그게 정말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넌 학생들이 이렇게 섭외한다고 그게 될까? 강사가 왜 와 여기에? 그렇죠.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제가 딱 던졌더니 그 당시 공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제일 쉽던데요. 그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가서 말하니까 되던데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와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와서 강의 좀 여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그게 그 강사가 니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강사들도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는 해봐야 그거 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수십만 뭐 이런 팔로워가 있어야 그래야 뭐 돈이 되는 거고 그냥 자기를 알리는 수준인데. 이건 바로 돈이 되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페이를 하고 그거를 분배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이거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런 마인드라면 될 거다. 왜냐면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어려워요. 이 스타트업 젊은 청년들이 간다고 되겠어. 뭐 저 사람도 네. 유명한 사람인데 뭐 네. 상식적으로.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이게 너무 쉬웠다. 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큰일 선택했죠. 났네. 여기서 이제 뭐 물어볼 때마다 창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이 방송 듣고 나서는 아니요 할 수 있는데요. 되던데요? 구별 안 되지. 아니 나도 사실 그랬어. VC 몇 군데 만나가지고 네. 아이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섭외하냐. 그게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네. 어렵지 않잖아. 그런 이제 어떤 뭐 대표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네. 좀 보고 많이 판단을 네. 하신다. 네. 네. 네, 그렇지. 그거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 네. 네. 사실 뭐 논문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담해주고 도와주면 되는데 이 대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사업을 실제로 끌어나가는 건 대표니까요. 네. 서포트는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네. 네. 보시기에는 그런 거 잘할 만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이런 사람은 회사 다니지 말고 스타트업 해라. 네. 반대로 좋은 얘기다. 반대로 네. 이런 사람은 절대 스타트업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그냥 회사 다녀라. 네. 그러니까 아마 세 분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월급쟁이와 창업자는 게임의 룰이 다릅니다. 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한국의 대학 교육까지 대학원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 월급쟁이를 하라고 시키는 룰이죠.
이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 놓고 창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 그 애초부터 애초부터 조직원을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십몇 년을 배웠는데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창업을 하라고 갑자기 너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해야 돼. 라고 하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직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창업을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냥 조직원의 마인드. 네. 조직원의 마인드라는 게 뭐예요? 리스크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한 달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뭔가 시키는 것만 하려고 아니, 하고 자기가 리소스를 투입을 했을 때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창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창업자는 내가 투입한 리소스가 결과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아, 계속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내 열정이 계속 부과가 되고 그 조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해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걸 이제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그거에 적성이 맞는 사람들 아 자유롭게 할 내가 수도 하고 있는 거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적성이 맞는다. 그럼 창업자가 굉장히 어울리는 거죠. 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 고통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마음. 근데 고통이라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재밌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러다 죽겠다 싶고 그렇죠. 재밌고 아, 나는 창업자인가 봐. 우리 청취자들이나 막 그러잖아. 아 건강이 걱정된다고. 난 진짜 걱정 안 돼요. 이거 하는 게 너무 좋고 재밌거든. 저러면 이제 창업자가 창업자. 맞으시는 거고. 아, 출연료도 네. 안 주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 회사를 말씀드리면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을 만들어가지고 네. 하버드를 때려쳤잖아요.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 뭐라고 할 겁니까? 다리몽둥이. 그렇지. 다리몽둥이죠. 네.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누가 서울대 다니다가 갑자기 아이 그만 학교 아빠 나 사업할래 이러면 뭐 큰일 나죠. 네. 그런데 마크 주커버그가 아무런 보장이 없었어요. 이 페이스북을 창업을 해서 때려칠 때도 보장이 없어서 그냥 내가 만든 서비스가 반응이 좋았네 대학들에서 반응이 좋았네 결국에는 왜 휴학을 안 하지 그럴 때? 네? 휴학이라는 게 있잖아. 한국은 휴학도 많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고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마크 주커버그가 결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김봉진 대표가 보넨젤스에서 투자를 받은 것처럼 피터 틸한테 50만 불 투자를 받은 겁니다. 피터 틸 아시나요? 피터 틸이 알죠. 한국에도 네. 왔었잖아요. 자투선 네. 내고 오라고 그랬나 보다. 피터 틸이 사단이라고 하죠. 피터 틸이 그렇죠.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데 피터 틸이 2002년도에 이베이에 페이팔을 팔았거든요. 그때 판 금액이 15억 달러,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네. 팔았고 한 1,100억을 회수한 거예요. 1,100억 원을.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초창기에 마크 주커버그를 딱 만나서 저랑 똑같아요. 감히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괜찮아. 그럼 50만 불 그냥. 그 당시에 돈도 많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 엔젤 투자 할 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투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 어린 마크 주커버그가 갖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 가지고 조언해주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네네. 그래서 페이스북이 성장한 거죠. 그 틸 그 양반도 돈 많이 벌었겠네요. 많이 벌었죠. 페이스북으로. 그렇죠. 50만 불 투자해서 그거에 한 3,000배 정도. 상장. 근데 피터 틸이 그런 회사가 많아요. 많다고요? 네. 아니 그런 류의 투자를 많이 했지. 아, 그렇죠. 네. 3,000개를 날려도 되는 거네. 3,000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네. 딱 될 만한 될 만한 거. 네. 우리 신진호 대표님도 그런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 거고. 맞습니다. 정프로는 네. 누가 와서 대학생이 저 페이스북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여기다 뭐 서로 사진도 올리고 약간 되게 재밌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 야 그거 되겠다고 투자하겠어요? 제가요? 제가 거기다. 이 답답한 소리하고 앉았네. 이러면서 야 돈 뭘로 벌 거야 돈. 하여튼 뭐 이건 투자자의 마인드와 또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직장 다니는 사람의 마인드가 다 다를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또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단 내가 어떤 거에 더 적합한지 판단 좀 하시고 아 그리고 네.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투자자들도 많지만 나 창업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봤거든요. 네. 퍼스트 스텝,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보육이라는 어디 엑셀러레이터도 포함해서 어디 가서 나 이거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문을 두드리면 어디 가서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을 말씀 예를 뭐 청년 창업이다. 대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네. 대학생이다. 그럼 가장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하는 데 그냥 대학입니다. 대학에 이제 창업 보육센터가 요즘 지원 창업 지원단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창업 지원단에서 창업 강의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한국어 교육 다 제 제자예요. 제자인데 이제 그 제가 그 창업 동아리에서 발탁을 해서 발탁을 해서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자기 모교에 가라 일단. 일단은 자기 주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거고 아, 졸업생도. 졸업생도 가능하죠. 아, 모교에 가면 네. 뭐 지원이 있을 수 지원이 있다. 있을 수 있다. 1번. 그게 이제 가장 접근하기 편하죠. 아, 네. 그리고 그치. 뭐라도 있어야 비비지. 네. 예.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기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는 그게 가장 적합한 게 사실 엑셀러레이터이고요. 네네. 네.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저희 같이 이렇게 상단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는 말씀드렸듯이 뭐 1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니까. 아, 뭐 15대 1의 경쟁률을 뚫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뭐 잘 찾아봐야 되겠지만 서울시 등에서 운영하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운영하는 것들도 네. 많이 그쵸? 있죠. 그리고 그 넥스트가 네. 넥스트가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에요. 아, 정부 서울시 공공 뭐 이런 쪽 공공에서 네. 지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창업진흥원도 있고 뭐 창업 경진대회라는 것도 있고 네. 서울시 네. 창업 허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아산 나눔재단에서 하는 뭐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뭐 네이버에서 하는 뭐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아,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런 데에 지원을 해서 네네. 관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단계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를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 쪽 한번 찾아보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대화를 좀 해봐야 돼요. 이런 본인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안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봐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조금 실수하는 건 뭐냐면 그 조언을 누구한테 구하냐면 내 친구한테 구해요. 혹은 2년 선배. 네, 그렇죠. 2년 선배한테. 그것도 군대 갔다 온. 네. 근데 전혀 도움 안 되는. 그 신점에서 업데이트 안 되는. 그 나물의 그 밥이라서 경험이 없잖아요. 네.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예 이 사람은 정말 마크 주커버그처럼 싹이 포텐셜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조언을 듣고 포기하는 사례가 엄청 많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가끔 대학생들 네. 이제는 사회 이제 갓 나오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 뭐 강의 좀 해달라고 하면 네. 가서 뭐 그 경제는 어차피 몰라도 되고 딱 한 가지 그 얘기 해주고 와요. 아빠하고 친하게 지내기 어려우면 네. 삼촌 고모 이모하고라도 친하게 지내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네. 그분들은 모르더라도 그분들은 이거는 누가 알 것 같은 사람을 안다. 네. 좋은 전략이네요. 네. 근데 되게 그러면 자기보다 한 20살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대개는 정말 많아봐야 5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네. 그럼 뻔해요. 근데 왜 그렇게 질문을 안 할까 생각해보니까 젊은이들은 아빠나 삼촌 하면 그 아빠나 삼촌은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는 되게 많은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되게 집에서 추리닝 입고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만 보고 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도 저를 항상 무시합니다. 네. 우리 딸은 나한테 매번 상의하는데. 아 그래요? 결정적일 거야. 호도하는 게 그게 뭐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렇지. 페이스북 저거 해가지고 아 나이 들어서 그랬구나. 맞아. 내가 50 넘어서부터 얘가 그러더라고 의식적으로. 괜히 결론 내놓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경험해봤더니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그게 나오지. 집에서 맨날 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창업에 대한 생각 혹은 뭐 창업 투자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조금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네.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을 오늘 저는 새로 좀 배워서 네, 굉장히 네. 보람이 좀 됩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 아, 새로 또 창업하는 여러 정말 새싹들이 많을 텐데 네. 그 중에 잘 좀 이렇게 좀 도와주셔갖고 네. 튼튼한 나무로 좀 해서 우리나라 유니콘들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그 유니콘으로 가는 거는 저보다는 이제 VC의 영역이고요. 네. 저희는 그 VC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을 그러니까 일단 거기 거쳐야 또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신진호 대표님 오늘 또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조만간 저희 투자 좀 잘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엑셀러레이터 와인 아처. 그런 의미에서 섭외한 건 아닙니다. 이게 필요해서 섭외한 거예요. 네, 자 엑셀러레이터 와인 아처 대표이사님이시죠. 신진호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